Yes. Am I going to end up on YouTube? A one, two, a one, two, three, four.시험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시험을 많이 보진 않지만 실기가 있어가지고 시험 3개 보고 그리고 앙상블 레이팅 오디션도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게 다 수요일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기분 좋기도 하고 빨리 수요일이 됐으면 좋기도 하고 그러고 네 얼마 안 있으면 저는 한국을 돌아갑니다. 길면 길고 짧지만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한국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요즘 설레설레 하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시험 기간이라서 편집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서피스 영상 하나 찍어놨는데 편집을 못해서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당분간은 또 업로드가 못 할 것 같은데 시험 끝나면 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것 같아요. 열심히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아, 할 것 같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프로ficiency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레이팅 오디션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점수가 아니니까. 아무튼 다행히 무사히 끝났어요. 점심을 먹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와, 저 밤을 샜거든요. 진짜 쓸데없이 밤을 샜는데 그래도 그거 치고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목마르다. 뭐 마시고 싶은데. 앙상블 레이팅 오디션에 보러 왔습니다. 시험은 거의 다 끝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다 가려고요. 하이. 아, 앙상블 오디션 끝났어요. 정말 망했지만 괜찮아요.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나의 박자가 문제야. 박자가 자꾸 박자를 헷갈려. 네 박자로 가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설치하러 가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시청하려고 했는데 계정이 자꾸 안 만들어져서 직접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갈 집이 인터넷을 제가 담당해야 돼가지고 빨리 오늘 처리 안 하면 제가 한국을 가버리니까요. 오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를 하고 이따 저녁엔 친구들이랑 놀고 그럴 것 같아요. 에세이 하나 쓰는 거랑 발표하는 거 하나, ESL이 남았습니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돼요.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야 되지? 여기가 약간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좀 흑인들이 많은데. 안녕,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저는 집에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팟 케이스를 잃어버렸거든요. 진짜 사연이 긴데, 이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연습을 하러 가려고 연습실 가서 아이팟을 톡 뺐는데 케이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아마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연습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3피스가 있잖아요. 케이스가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가 있는데 한쪽당 70불? 이었던가? 그리고 케이스도 70불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하나 70불을 이렇게 충전 안 돼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중고도 한 그렇게 싸지 않았던 건, 차라리 중고 살 바에는 서비스 센터 가서 정품 사는 게 나은? 아마존에 검색을 해봤더니 충전할 수 있는 그 정품 아니고 충전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그리고 무선 충전이 되더라고요. 무선 충전기는 없지만 무선 충전이 되는 걸 사왔습니다. 짠! 요거 짠! 이제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고, 여기 불이 들어오긴 하는구나.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경첩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쇠가 아니고 그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착 하는 느낌이 없는, 뭔가 유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아이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빛도 약간 좀 싸구려 같은 느낌. 그러니까 블루투스 연결 자체가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굳이, 어차피 전 기존에 쓰던 거니까. 그래서 좀 덜그덕거리고 좀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쓸만할 것 같아요. 한번 얘로 다시 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충전이 안 되거든요. 얘로 듣고 있으면.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찾았어. 너무 좋아.
30불 정도 해요, 이게. 그래도 엄청 비싸지는 않지만, 그 정품보단 싸지만, 잃어버려가지고 30불을 고스란히 바치고, 다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도 할 것 같아요. 내일이랑 모레 걸쳐서 이틀 정도에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녕! 저는 밥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키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쁘네요. 오피스 갔다 온 이유는 제가 디그리 과정에서 디플로마로 바꾸려고 해서 갔다 왔고요. 간단하게 신청이 돼가지고 바로 바꿨습니다. 디그리를 디플로마로 바꿨는데 사실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만류를 하더라고요. 디플로마 학생들은 뭔가 교양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교양이 다 빠지고 전공은 완전 똑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디그리를 위해서 디플로마로 바꿔도 될 것 같아서 바꿨고요. I20도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써도 된다고 해서 일단 I20는 그냥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놀랐어요. 반대로 바꿀 때도 바로 그냥 바꿔주는데 아마 학점만 2.0 넘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짠, 키를 받아왔어요. 대박이야, 진짜 짱이다. 뭔가 신문물을 받은 느낌? 일단 가보도록. 왔습니다. 잠깐만, 불이 어딘지 모르는데? 원래 불이 없나? 이거 뭐 어쩌라는 기지? 대박이다. 청소를 너무 안 하고 왔어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넓진 않고요. 뷰도 와, 여기 뷰가 장난 아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제가 문을 잠가놔가지고 문을 잠가놔서 당연히 키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키가 없더라고요. 방문 키를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따느라고 30분을 버렸어.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시작하려고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불도 어떻게 켜는지 찾았고요. 밖에 불 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먹어봅시다. 그 피곤이 밀려오네요. 행복하다. 밖에도 비가 와가지고 보스턴의 비는 아직 눈은 많이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스턴의 비는 매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잘 안 쓰거든요. 진짜 비가 꽤 오는데도 우산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실 우산을 써도 다 맞아요. 우산 막 뒤집히고 저 오늘 두 번이나 뒤집혔어요, 우산. 아마 내일 이사하고 이제 시험은 다 끝났고 오늘 반주하고 일을 반주하면 공식적인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나거든요.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커튼을 대충 달았어요. 원래는 못을 박아야 되는데 위에 뭐 원래 달려있는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끼웠더니 대충 끼워졌어요. 막 잡아 당기지만 않으면 풀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았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고무줄로 묶어놨습니다. 일단 이 책상부터.
이게 항균 스프레이 같은데 Disinfectant 스프레이. 이제 내일 이사할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사할 때 또 보고요. 아마 원래 집으로 갔다가 밤새 짐을 싸고 내일 올 것 같아요. 안녕.